되게 예, 40K판 새만 운동 느낌이죠? 지금은 자랑스러운 새마을 운동에 여러분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정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요. 자, 1대1 칼데리스 리파이너리에서 주아님의 워버스와 스즈키즈님의 플레이그 마린 챔피언 경기 가보도록 하죠. 카오스 오크, 오크 대 카오스. 자, 지금 스즈키즈님의 로딩이 끝나면 바로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고 시작되네요. 안개 끄고요 가죠. 자, 먼저 조아님의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진영 조아님의 오크 워버스. 약간 예, 오크가 예, 뉴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딱 봐도 아 워버스가 예, 무작위 별거 없어. 그냥 동네 깡패형 같죠? 동네 깡패형 같으면은 대충 하는 뭐 난임구 하나 걸쳐있고 예, 난임구 갖고 돌쳐 걸쳐있고 이제 돌아다니 그런 행색이기 때문에 예, 으르렁 내보지만은 예, 누가 봐도 난임구 하나 걸쳐있고 돌아다니는 형이고요. 스즈키즈님의 카오스 플레이그만의 챔피언. 자, 등 뒤에 이제 우리 백팩에 뿔이 안 달려있는 걸 보아서 마찬가지로 또 예, 믿음직한 청정수다. 아이, 청정수가 이리 듬직한 거 보소 이거. 네, 청정수 대 청정수 간의 대결이고요. 1슬러가 이슈타보이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예, 주아님 그리고 스즈키즈님께서는 1헤레틱 1카스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임상현님이 조아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김어린님 반가워요. 자, 일단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면서 양측 다 하나 둘씩 먹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빅토리 포인트 차이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워버스가 일단 중앙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슬러가들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슈타보이가 중앙 쪽으로 파고 들어주네요. 자, 워버스가 아마 깃발을 먹어주고 슈타보이가 좀 버텨주는 식으로 좀 일단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크 쪽에서 예, 중앙 깃발 먹는 게 여유롭거든요. 예, 여유롭고 카오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예, 사이드 쪽에 있는 깃발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건 예, 투카스마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투카스마. 자, 근데 상대편이 이제 워버스인데다가 오크이기 때문에 거치팀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복팀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크 상대할 때는 또 제압만한 게 없거든요. 오크 상대로도 제압으로 선택하면은 필수적으로 거의 오크가 스톰보이즈를 가던가 아니면 워버스가 워결을 장착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거거든요. 게다가 하복이 또 이제 또 뽑았다 하면은 그래도 값어치는 넘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을 먹어주면서 왼쪽 라인, 그러니까 하단부 라인 쪽은 예, 파란색 진영 오크가 북쪽 진영에서는 아, 빨간색 진영 예, 카오스 가져가고 중앙 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겠군요. 자, 아 근데 자 슈타보이 상대를 일단은 예, 원거리 헤레틱 부대 유탄 발사에다 줬습니다. 자, 이거 슈타보이 살짝 위험하거든요. 예, 리틀 해줘야 돼요. 슬러가들이 앞에 달라붙어준 건 좋은데 자 슈타보이즈 슈타 슈타보이즈 자, 전방에서 오크가 예, 활개 쳐주고 있긴 하지만 리틀을 했기 때문에 병력 손실은 없어요. 오히려 아까 내가 그 죽었던 오크 슬러가 슈타보이가 빅슈타가 달려져 있던 슈타보이기 때문에 야, 금전적으로 꽤나 아플 거거든요. 예, 슈타보이다 75에다가 20을 더 추가했던 슈타보이라 예, 다시 한 번 더 또 슈타보이 또 나오게 됩니다. 270 예, 지금 금전적으로 상당히 손실을 받았고 카오 쪽에서는 아, 여유롭게 카오스 하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너글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새마을 식당, 아니 새마을 운동하는 예, 그런 색깔이 느낌이 나요. 새마을 운동 그거 부금이 어떤 부금이더라? 노래가 뭐였더라? 되게 예, 40K판 새마을 운동 느낌이죠? 40K판 새마을 운동 느낌이에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물론 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 잘 살아보셨지? 맞다 자 슬러가 보이즈 슈타 보이즈 자 슈타 보이 하나는 또 하나는 예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빅슈타 달려 있는 상태. 자 이번에는 슬러가들이 잘 달라붙었습니다. 자 하지만 뒤쪽에 있는 하복이 문제죠. 슬러가 리트릿 해줘야 돼요. 자 오크 워버스를 리트릿 해주고요. 자 아 근데 하복 쪽 너무 가까이 가서 리트릿 하다가 슬러가 또 분대 해체됐고요.
자, 오크쪽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 슬러가 하나에다가 슈터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오크 빼고요. 너무 잘 살다 못해서. 예, 잘 살아보자던 친구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요. 자, 이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상당히 많이 남는 데다가 플레이그마린 챔피언 역병의 검까지 들어줍니다. 특히나 호드함이 상대로 역병의 검이 또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역병의 검에 이게 하나 들었다 싶으면은 역병의 검으로 잡은 친구들은, 예, 죽은 친구는 죽은 다음에, 예, 구철 떠돌아가게 됩니다. 예, 구철 떠돌아다니면서 아군들을 공격하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비 현상을 이렇게 주거든요. 새마을 운동님이 1000원을 후원. 아, 지금은 자랑스러운 새마을 운동에 여러분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정말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새마을 운동회 하시는 분들, 아, 예, 오크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예,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하복을 잡기 위해서 스톰보이즈, 예, 점핑 밀리 스쿼드, 예, 등장시켜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쪽도 좀, 이쪽은 되게. 자, 지금 대충 집에 있던, 예, 가면서 뚜껑이랑, 예, 양푼 냄이 뒤집어 쓰고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스가 일단은, 예, 쪼레 버버스를 참 위험이 없어요. 그냥, 예, 대머리 동네 양아치 같은, 예,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서. 자, 하복, 예. 자, 좋습니다. 자, 스톰보이 점프 들어간 거 좋고요. 자, 제압 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스톰보이 DPS 좋거든요. 자, 이거. 자, 조금만, 아, 뺏고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좀 밀고 들어가서 써야 되지 않았을까? 자, 옆에 범으로 죽은 친구 지금, 예, 구철 또 돌아다니다가 아예 폭사하고요. 자, 스톰보이즈 등장함과 동시에 오크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주면서 중앙쪽 일을 냈습니다. 자, 슬슬 발전기 쪽에 추가적으로 예, 발전기 올라간 부분, 예, 뚜껑 박아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리퀴션 포인트 좀 남기 때문에 발전기가 125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리퀴션 포인트가 좀 남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약주한 햄린이는 받아주는데요. 약주한 핵린이는 못 받아줍니다. 예, 더너보와 핵이 있질 않겠지만. 자, 플레그마니 챔피언 악취라는 갑옷까지, 예, 장비시켜주고요. 텔레포터 정거장. 예, E티어 먼저 올라가는 오크. 카오스 쪽에서, 아, 하복을 두 개를 뽑았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하복 두 개로, 예, 자원 소모가 좀 더 일어났기 때문에 2티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예, 하복 두 개이기 때문에, 예, 1티어 때 압박은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2티어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기어든, 예, 병력 추가든, 예, 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나 오크 쪽에서 아직까지 근접이라고 할 만한, 예, 친구들이 스톰보이즈 뿐이거든요. 워버스는 이제 막, 예, 삐쭈기 가부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2티어 올라가더라도 당분간 한동안은, 예, 2티어 유닛들이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때를 이용해서 아주 잘 하복이, 예, 운영을 좀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뒤쪽에 있는 하복 거치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 자, 오크 쪽에 공격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슈타보이즈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 제가 걸어주고요. 자, 카오스 쪽, 아, 리틀 먼저 해주나요? 자, 오히려 지금 카오스가 지금 뺄 타이밍이 아닌데, 카오스 뺄 타이밍이 아닌데, 아, 스톰보이즈 등장했고요. 스톰보이즈, 예, 높은데 높대장 등장했고요. 개인적으로 워버스보다 이 친구가 훨씬 더 무섭지 않아요? 얼굴에 상처도 많고, 예, 산전수전 좀 다 겪은, 예, 백전 노장의 느낌이 좀 나요. 반면에 우리 워버스 얼굴 깨끗하거든요? 아, 이거 일 안 한 이, 어? 곱상하게 생긴 이 오크 얼굴 보세요.
어? 이 곱상하게 생긴 거 봐. 막 피어싱, 왼쪽 귀에 피어싱 하고, 멋부리다가 이제 막 사회생활하고 멋부리다가 이제 막 군대 들어온 거야. 입대한 거야. 어? 누가 봐도 20살. 네, 누가 봐도 20살 워버스. 이쪽 누가 봐도 중대장급 보세요. 예, 또 중대장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닙니까? 가장 그 직업 만족도 최하위. 아, 용자 마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예, 중대장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어? 직업 만족도 최하위래잖아. 중대장은 오늘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러면서 실망만 하잖아. 여기는 이제 갓신병인데 예, 얼굴이 너무 곱상해. 예. 누가 봐도 20살. 막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하다가 하, 입대한다. 씨발 먹고 죽자. 막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제 막 입대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얼굴이 깨끗해. 반반해. 자, ET에 올라가자마자 오크 쪽에선 위어드보이 등장하고 있고요. 카우 쪽 이제 ET에 올라갑니다. 오크 쪽에서는 이제 기갑이 아니라 보병 테크트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대보병용이, 예, 대보병용으로 좀 운영을 좀 잘만 해준다면 특히나 하복 두 개를 얼마나 잘 배치를 해주느냐, 예, 싸움이거든요. 하복 두 개를 이렇게 동시 붙어있게 하면 안 되고, 하복이 하나 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하복이 있어주면은, 하복 잡으려고, 예, 스톤보이즈가 들어갔다가 뒤에 있는 하복에 제압을 또 걸려주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복 커치, 예, 잘해줘야 됩니다. 자, 존보이 케인님 반갑습니다. 위어드보이는 이 친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어드보이는 예 관심사병이죠? 예 이 정도면 아니 일단 뇌가 밖으로 나왔으면 예 입대가 안 되지. 자 왼쪽에서 카오스 변호들 예 깃발 먹어주다 손전탑 먹어주려다가 예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스톤보이 들어가고요. 자, 지금 높은 데 달려있기 때문에 스톤 걸어 들어가거든요. 이게 또 높은 데장이 또 이게 또 쏠쏠하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오크 쪽에 단점이 있다고 나오죠. 단점이 나옵니다. 체력이 약하다는 거. 거기다가 예, 어제 아군이 막 예, 반신을 예, 배바 때리고 막 오죠.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자, 지금 쫓아가면서 예, 중대장을 잃어버린 근데 플래그마니 챔피언 체력 13 남기고 살아남았고요. 자 워버스 전방에서 예 지금 뭐 삐쭉이가 살아남고 아주 잘 싸워주고 있어요. 자 근데 아이고 잽이 아이고 워버스한테 잽이 옮겼거든요. 이 잽이 뭐냐면 잽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위어드보이 스킬 중 하나인데 자 체이 여기저기 이제 옮겨 붙으면서 데미지를 주는 건데 옮겨 붙으면 옮겨 붙을수록 예 데미지가 좀 더 강해집니다. 옮겨붙으면 옮겨붙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는데 그게 또 아군한테도 옮겨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거 이제 저거 적한테 쓰고 달라붙으면 안됩니다. 자 카오 쪽에선 블러드 크러셔 지금 일단은 이 카오스의 부족함을 메꾸는 데는 나쁘지 않고요. 오크는 그대로 3티 올라갑니다. 양측 다 굉장히 좀 전투를 많이 안하고 살짝 간만보다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카오 쪽에서 약간 좀 용감하게 예 전투를 해봐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 뭔가요? 새마을운동 예 새마을운동에서 드디어 예 최신식 삽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땅을 잘 판다며? 최신식 소 예 도끼기도 하죠. 이게 그렇게 나무를 잘 판다며? 자 지금 예 고속도로 하나 깔려고 예 앞으로 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 보니까 예 아유 코르 새마을 운동이 코르네 숙매자들의 운동이었구나. 자 블러드 크러 예 블러드 레터가 탈고 있는 예 블러드 크러셔 그리고 코른 버저코 둘. 그럴 거면 카오스 로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 모든 기능을. 예. 나무가 잘 안 파이신다고요? 땅이 잘 안 파지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체인엑스 스스. 이 체인엑스는 무료로 해줍니다. 써보세요. 달라요, 달라. 무려 이 체인엑스를 쓰고 집 나갔던 마누라가 돌아왔다고요? 이 체인엑스를 쓰고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됐습니다. 이 체인엑스는 무료로 해줍니다. 자, 아무튼 예,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잠깐 좀 예, 헛소리 좀 했고요. 자, 노뿐대가 등장하고 있고요. 카오 쪽에서는 카오스 드레드노트 나오고 있습니다. 3티어 때 노뿐대를 선택한 오크냐, 2티어 때 힘을 더 실어주는 카오스 드레드노트이냐의 싸움인데, 자, 오크 쪽에서 노뿐대 등장 이후에 예, 탱크버스터가 나오게 되면서 예, 기갑도 뭐 예, 못 잡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오크 쪽 최대한 일단 높은 대장 나오, 높들 나오고 탱크버터까지 예, 나오려고 지금 예, 모아주고 있고요. 카오 쪽에서도 이쪽이 예, 콜은 예, 인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근접 덕후네요. 자, 근데 카오 예, 옛날에 이제 새마을 운동 때는 그랬어요. 예, 내가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운동에는 약주하다 한사발 하면서 열심히 또 힘내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카오스 레너트 일단은 앞으로 전진해 줍니다. 왜 내가 약주 얘기했냐면요, 예, 싸우다가 약주 한잔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카오스 어스파이럴 챔피언 달려지고요. 자, 카오스 예, 코런들 나가줘야 되는데, 아, 뒤쪽에는 또 카오스 하복. 어, 근데 약주 한잔 안 드시나요? 약주 한잔 드셔야죠. 좀 강력해지는데. 자, 오크 예, 높은데 쪽에서는 지금 뱅뱅이만 들고요. 토큰망치 들어주고요. 약주를 안 하면 힘이 안 나요. 약주를 안 하면 힘이 안 나요. 아, 약주를 안 하면 힘이 안 나는데. 자, 일단 뒤쪽에서 예, 카오스 베이스만인 예, 우리 코르네 인장을 달고 있는 카오스 베이스만인 슈타보이랑 예, 일단 약한 쪽부터 일단 눌러주고요. 자, 높은 데까지 지금 예, 이쪽도 지금 배신 때리게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 자, 치열하게 싸워줍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설마, 예, 설마 잡히는 거 아니겠지? 자, 오크 쪽 예상외에 쓴, 예, 크나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분대체가 된 게 있었네요. 슈타보이 한 대 됐고, 예, 나머지 친구들 좀 많이 좀, 병력들 손실을 받아서 지금 자원이 좀 부족해요. 반면에 카오스 쪽에서는 일단 카오스 드레드노트가 좀 눕긴 했는데, 카오스 드레드노트가, 야, 혼자 너무 좀 돌진하기 좀 아깝긴 해요. 아, 그리고 탱크버서도 죽었구나, 오크. 자, 카오스 쪽에서는 영웅에다가 지금 점액 배출까지 달아줬구요. 자, 어우, 높은데, 예, 높은데만 해도 지금 예, 얼굴 봐도 막 예, 산전수전 다 갖고 예, 그런 예, 느낌이 나고요. 깨끗한 거 봐, 피부 좋은 거 봐. 고생 하나도 안 한, 어? 이봐, 고생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 이 손 이쁜 거 봐, 어? 손 이쁜 거 봐. 아, 그래. 자, 워버스 손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손을 잘라버렸네요. 예, 파워클로 달아줬고요, 워버스. 자,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더 오크들 심기일전한 상태로 앞으로 달려가줍니다. 자, 일단은 자, 오크의 최대의 약점인 넉백과 제압 예, 잘 써줘야 되는데, 자, 뒤에서 카오스 넉을 숨에 들어가고요. 자, 열심히 오토캐를 써보지만 워버스가 파워클로 달고 왔기 때문에, 게다가 오크 쪽 예, 높은 대자, 예, 높은 대들 통크방치가 아프거든요, 맥베네오가. 자, 근데 오크 높은 대 분대체만 시켜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오크 높은 대 일단은 예, 뒤로 보내주는 데 성공하고요. 자, 이거 카오스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달라붙어서 옮겨줘야 되는데, 아, 잼을 옮겨야 되는데, 아우,
오토케는 아, 또 카오스 어떻게 막아냈습니다. 이걸 또 자, 이거 뭐야 이거. 예, 정신 못 차렸죠.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집 가요. 아이, 그 대고 시간이네. 자, 계속 싸워주는데 노비랑 워버스는 그게 건재한데 보이즈들이 슬슬 다 갈려주고 있어요. 자, 오크쪽 자원을 이렇게 모아주는 걸 보아 투노블 갈려나요? 아니면은 노파라 뽑았으니까 이제 뭐 루츠탱크도 나쁘지 않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노비랑 워버스만 있으면은 콜다보이즈만 장전되어 있다면 진짜 무서울 게 하나 없거든요? 자, 그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3스타가 와도 예, 콜다보이즈와 예, 노프되면은 뭐 못 이길 게 없죠. 자, 오크 이제서야 3티어 올라가고요. 카우스, 에, 오크 쪽에서 뭐 찍다 말았는데 슈타보이즈? 굳이 지금 슈타보이즈가 필요할까요? 예, 그냥 지금 오크 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여도 되거든요. 자, 카우스 쪽 3티어 올라가는데 3티어 올라가서 예, 일단 중앙 쪽에서 계속 버텨줍니다. 자, 빅토리 포인트 지금 오크가 당최 찌르기를 잘 들어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이상하게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다가 아, 제압 잘 들어갔죠. 제압 잘 들어갔죠. 스톤보이즈 일단 자, 차라리 제압하는 쪽으로 뛰어들어서 어땠을까? 자, 위어드 보이는 여기다 보밋 한번 걸어줘야 되겠죠? 자, 하지만 제약 그냥 무시하고 높은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자, 하복팀은 뒤쪽으로 보내주고요. 자, 높은데 지금 뒤쪽에 있는 플레이그마린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플레이그마린이 생각보다 잘 싸우죠? 플레이그마린이 생각보다 잘 싸웁니다. 내가 힐 오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헤레틱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오토캐로 계속 받고 있는 위어드보이. 자, 그래도 예, 노분 노비에요. 플래그마니 챔피언 누웠습니다. 자, 드디어 중앙 쪽을 내어주게 되는 오크. 아, 중앙 쪽을 내어주게 되는 카우스 카 오크. 자, 오크 쪽에 중앙 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고 예, 이제 슬슬 예, 재건해야죠. 자, 그 사이에 카우스 3티 올라왔고요. 자, 그렇지만 뭐 영웅 죽은 거 제외하고는 카우스 쪽에서는 예, 영웅 죽은 거 제외하고는 카우스 쪽에서는 예, 그렇게 병력에 예, 분대체된 건 없습니다. 자, 여기다 스틱 뽑아지 나왔습니다. 거치 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건데. 스틱 뽑아지 등장했고요. 자, 82점 대 291점. 약 한 210점 정도 차이 나는 가운데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보병들이 지금 레벨 2, 곧 3을 앞두고 있고 영웅도 부활했고요. 레벨 3, 오버스는 레벨 5입니다. 방금 전투로 레벨이 좀 빡시게 올라왔네요. 거기다 지금 파워클러에다가 땅땅한 것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우리의 관심사병 네,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고요. 이제 위어드보이 위어드보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뛰지? 자, 다시 한번 더 중앙 쪽 빨간색 진영이 먹어주고 있는데, 자, 오크 쪽 빠질 타이밍이 아니라 계속 찔러줘야 돼요. 계속 찔러줘야 됩니다. 자, 놈리더 나오고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거든요. 여기 먹고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줘야 돼요. 한 번은 그렇게 해줘야서, 예, 빅트리 포인트 약간 좀, 예, 수환 좀 돌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오크 쪽 들어갑니다. 오크 쪽 들어갑니다. 자, 스톤보이즈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일단 하복부터 노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시면 아거리고 적거리고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예, 아거리고 적거리고 다 뒤져라 그냥. 예, 아거리고 적거리고 뭐가 없나요? 자, 오크쪽 일단은 예,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카오스 쪽. 야, 그렇다고 얘 너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중앙 쪽 방어하는 성공하고. 오크도 지금 락스 쓸 자원이 되는데, 오크도 락스 쓸 자원이 되는데. 자, 39대 266, 38대 266, 37, 36. 점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오크 쪽 보스펄까지. 예, 일단 워버스 일단 풀 무장 됐고요.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위어드 보이. 자, 중앙 쪽에 카오스 하복이랑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자, 카오스 애들 자리 잡기 전에. 예, 자리 잡기 전에. 근데 카오스 코른 애들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근데 왜 안 쓰지? 카오스 생각보다 코른 애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관심삼이 얻어맞고 있고요. 나 잽 써주는데 일단 보맷부터 걸어줘야 돼. 보맷부터 걸어주고. 자, 일단 무조건 깃발을 먹어줘야 돼. 깃발. 싸움이 아니라 깃발 먹어야 됩니다. 깃발 먹어야 돼요. 싸움이 아니라 깃발 먹어줘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깃발 먹기 시작했죠? 자, 무조건 깃발 먹어줘야 돼요. 자, 콜다보이즈를 쓰든 뭘 쓰든. 예, 이거 충분히 오크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오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오크가 제가 봤을 땐 유리해요. 오크가 제가 봤을 땐 아직도 유리해요. 자, 일단 4점에서 멈춰져 있긴 한데. 자자자자, 코른 아, 코른 분해체. 아야, 뭐야. 관심 서명! 네, 관심 서명 이제야 일어나네요. 자, 중앙 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예, 지금 조아님께서 지금 자원이 지금 우주 뚫고 지금, 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예, 병력을, 예, 보충을 하든. 예,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높이라 지금, 예, 워버스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카오스 쪽 하복 다시 한 번 더 재등장. 일단은 코른 한, 예, 코른의 우리 카오스 패스원이 하나가 죽었고, 카오스 하복도 하나가 죽었는데, 자, 오토케로 또다시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카오스, 예, 오토케는 제압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크에 밀고 들어가면 이게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예, 왜 저 정도는, 예, 높 레벨 4라서 버티거든요. 예, 높 레벨 4에요, 4. 예, 지금 높은데 자, 예, 높이 하나, 높 하나 하나가 지금 그겁니다. 예, 포스타씩 달고 있는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까지 올라가죠.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은 심적으로 좀 후덜덜 할 텐데. 아, 워린이. 아, 예, 반갑습니다. 지금 청정수 배치, 예, 재방송에서 청정수 배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청정수라면 언제나 재방송을, 즐겨찾기, 예, 팔로우 또는, 예, 구독해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플래그 챔피언. 두벅두벅 걸어 나오고요. 자, 높은 데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자, 한번 넉백은 걸어주는데 아마 걸고 그게 끝일 거예요. 자, 살짝 망치 가지고 후드롭 해주면은, 살짝 망치 가지고 후드롭 해주면은, 예, 블러드, 예, 블러드 크러셔 그냥 눕고요. 자, 코른 아저씨들 여기 낄 때가 아니거든요. 아저씨들 1티어예요. 자, 빅토리 포인트 4점만. 빅토리 포인트 4점만. 오케이 하면 되는데. 예,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큰 형님들이라.
전기가 지금 아 348에다가 지금 열정 포인트 999. 지금 저 높은데 두 개를 이기려면은 언클린원이랑 탱크 하나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임가가 좋아서 스킨까지 샀는데 좀 많이 빡시네요. 임가 아 근데 좀 뭐 임가 하다 보면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빅토리 포인트까지 먹어주면서 드디어 파란색 지정의 빅토리 포인트 3개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오스 쪽 다른 것보다 고급 유닛이 나와줘야 돼요. 고급 유닛들 있잖아요. 블루드 크러셔가 이게 블루드 크러셔가 2티어 때 초반에 나와가지고 뭔가 하는 친구지 2티어 때 애가 후반전에 나와서 블루드 크러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워낙에 체력이 약하고 기습적으로 좀 사용하는 게 블루드 크러셔이기 때문에 후반전 가면 블루드 크러셔 거의 안 씁니다. 차라리 카오스 쪽에 예, 카프렉 카프렉가 나오던가 언클린온 괜찮죠. 아 스즈키즈님 여기서 GG 선언 하나요? 자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됩니다.